이거 올리브영에서요 되게 싸게 팔고 있는데요 제가 자주 쓰고 자주는 아니어도 눈이 필요할 때 써요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바로 희귀템이에요 처음 봤어요 이거 별로 안 비싸요 이게 제가 들었는데 일본에서 인기 상품인데 3초당 한 개씩 팔린 거예요. 3초당 한 개씩 판매됐다는 되게 유명한 템인데요. 올리브영에서 많이 비싸지 않게 팔고 있어요. 수면안대 그냥 수면안대가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하나 뜯어볼게요. 아깝다. 제가 눈이 필요할 때 쓰는 건데요. 이거를 쓰고 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손 비벼가지고 눈 안 좋으신 분들, 눈이 피로하신 분들, 눈이 뻐근뻐근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눈에 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뜯기만 하면 따뜻해져요. 뜨거워져요.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면 돼요. 눈썹이 스트레스 받으면 눈썹이 되게 막 여기 찌근찌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거를 여기다가 살짝 위로 올려서 눈썹까지 커버해주시고 눈까지 커버해주시면 굉장히 피부로가 풀려요. 다섯 개 메이비고 맥 리듬 스팀 아이 마스크예요. 가끔씩 방송 보다가 눈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꼭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가끔씩 해요. 되게 좋아요. 인터넷으로 사지 않아도 돼요. 올리브영에서 손쉽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돼지 코팩입니다! 나 이거 해봤거든요? 두 번이나 했는데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을 정도. 사진을 좋음? 네, 완전 좋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을 만큼 이렇게 훅 됐는데요. 이게 지금 내 코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돼요. 진짜예요. 피지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거 한 다음 날에는 코가 되게 매끄러워요. 블랙헤드를 이렇게 뽑는 건데 블랙헤드는 솔직하게 말하면 솔까 말하면 잘 안 나와요. 한 3개 정도? 한 3, 4개 정도 뽑히지 블랙헤드가 잘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피지는 엄청 빠져요. 이거 한다고 해서 모공이 넓어지진 않아요. 왠지 알아요? 그럼 여자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아 근데 이건 매일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3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지 막 많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그러면 여자들은 피부과 다니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다니면은 항상 피부과 다니면은 코에 그 피지를 막 뽑아주거든요. 다. 그럼 그건 어떡해요? 그거 좁혀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 이거 짱 좋아요. 짱 좋아요. 이거 내가 진짜 인정. 이거는 재미로도 하겠어. 이거는 막 효과를 막 엄청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재미로 내 피지가 얼마나 들어 이 속 안에 있는지 볼 수가 있어. 뻔히 보여. 진짜 신기해.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 인터넷에서 돼지 코팩 치워보시면 돼요. 남자분들 그리고 특히나 여기 막 코에 막 점점점 점같이 막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으신 분들 효과 짱! 코에 막 진짜 점같이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으시면 효과 짱이고요. 블랙헤드가 없으신 분들은 피지라도 뽑히니까요. 되게 재밌어요. 고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분들 팩 많이 하시죠? 팩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시죠? 중요한 날은 팩 하시죠? 팩 하잖아. 어디 가든 뭐 하든 팩 중에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엄청 예민한데 이걸 해주시면 우선 사백 한번 그랬어요. 팩은요 무슨 중요한 날이 있거나 그러면 그 전날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오히려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중요한 날 이틀 전에 해주시면 좋대요. 중요한 날 이틀 전에 팩을 해주셔야지 피부가 더 좋아지고 잘 먹는데요. 만약에 중요한 날 전에 팩을 해버리면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메이크업이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팩 중에 되게 막 싼 팩도 많고 막 이렇게 무더기로 막 파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긴 해. 근데 제일 좋은 건 제가 닥터자르트에 막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비싸긴 하지만 레알 좋아요. 제가 한동안 피부 트러블이 엄청 났었거든요. 이거 하고 이거 한 이틀에 일주일에 두 번 하니까 없어지더라고.
효과는 만점. 네 번째는 올리브영 최고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도 쌩얼을 하고 싶은데 파운데이션을 바르잖아. 그러면 여자는 딱 보고 다 바로 티가 나. 왠지 알아? 이 얼굴 중에서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선크림을 바르면 얼굴 중에서 제일 안 받는 곳이 어디죠? 눈 밑에? 아니야. 목? 아니야. 인중 아니야. 바로 코 옆에야. 여기가 제일 떠! 아 진짜 미치겠어! 뭔지 알지? 남자들도 특히나 그 뭐지? 비비크림이나 아니면 선크림을 바르면 여기에 다 티나잖아. 그치 비비 바를 때도 그런다니까? 자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짜자잔. 이거 내가 알았어. 내가 터득했잖아. 진짜. 얼굴이 정말 여기 깨끗한데 여기만 지저분하면 정말 진짜 짜증난단 말이야. 이거 이니스프리 거 The Green Tea Sea Oil인데요. 이거 저 벌써 이제 두 번째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얼굴 전체에다가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발랐어요. 이렇게 발랐는데 이걸 또 어디다 쓸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이거를요 그냥 면봉을 가지고 여기를 촉촉촉촉촉촉촉 하잖아요. 그럼 없어져. 없어져.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바른다. 내가 해봤어. 아 여기를 어떻게 없애지 했는데 오일로 내가 이렇게 쭉쭉쭉쭉 해봤다? 없어져. 근데 문제는 여기만 강태가 나거든요. 그럼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오일을 바르고 그런 다음에 약간 여기가 지워진 느낌이거든. 그런 다음에 컨실러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하고 코옆만 바르면 분명 있어요. 코옆만 발라도 돼요. 굳이 얼굴에 뭐 오일 닿는 거 싫다면 코옆만 발라도 돼요. 딱 여기만. 남자도 비비를 바르잖아요. 아니면 이제 여름이잖아. 선크림을 발라야 될 거냐. 맨 얼굴로 돌아다닐 거야? 이거 근데 와이프님한테 선물을 줘도 짱이에요. 와이프님 진짜 완전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 뭐 스킨톤은 바르잖아요. 칙칙칙 뿌리잖아. 그게 이제 나가지 않아. 그걸 보호하는 거야. 오일이. 여러분 이걸 추천합니다. 이니스프리를 추천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제발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나중에 쓰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내가 다음 주 수요일날 메이크업 퀵 메이크업 할 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자가 젊어지는 방법. 여기를 아주 조금 짜요. 조금 짜요. 봐봐요. 조금 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바르냐? 주름 아니고요. 바로 이 눈 밑에다 바르는 거. 보세요. 이거는요 근데 화장하고 발라도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오히려 하이라이터보다 더 장난 없어요. 하이라이터보다 더 거기만 보이죠? 봐봐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짱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버블리아입니다. 나 지금 수술한 것 같잖아. 진짜요, 여러분. 그쵸, 햄버거가 생겼죠? 이거 봐! 여자분들! 아, 지금은 근데 카메라니까 더 오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발라주시면요. 쌩얼에! 여러분, 쌩얼에! 쌩얼에! 딱 여기만! 화장을 할 수가 없잖아, 쌩얼이. 오빠, 나 쌩얼이. 이런데 화장을 할 수 없고, 윤곽은 드러나야 되고, 그 여기. 남자가 하면 남자도 해봐요. 남자, 지금 제가 화장을 해놔서 그렇지, 노 메이크업에 이걸 하잖아? 그러면 되게 좀 얼굴이 윤곽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젊어 보여요. 젊어 보이고, 애교살을 더 부각시키고 싶다? 오일을 눈 밑에 발라야 돼요. 그럼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늙는 것도 빨리 덜 늙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눈 밑살이 여기가 이게 없으면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이거를요 계속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오일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또 그 아이 크림보다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크림 사비가 또 말해줬는데 아이크림은 정말 아이크림에 도움이 안 된대요. 그냥 비싸기만 하지 아이크림에 도움이 솔직히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오일로 여기를 보충해주는 게 훨씬 더 괜찮다라는 거죠. 아, 오일을 언제 바르냐고? 오일을 언제 바르냐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크라마 선생님께서 오일을 토너, 에센스, 로션, 영양크림, 선크림 중에서 어떻게 껴바르면 좋아요? 선크림 전에, 영양크림 바르고 그 전에 오일을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짜는 게 아니라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문질러요.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가볼게요. 다섯 번째 가볼게요. 다섯 번째는요. 근데 이거를 바르고 바로 자잖아? 그 다음날 아침에 완전 깨끗해요. 그래서 여기 입술에 발랐거든요. 짱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난 상처들 있잖아요. 후시딘 이런 거 바르지 마세요. 후시딘 바르지 말고요. 막 이렇게 찢어진 건 후시딘 발랐는데 막 여드름 짜가지고 생긴 그런 상처들? 그리고 여기 막 여드름 자국 난 다음에 상처 났잖아요. 그럼 이거 바르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다 바로 들어가요. 닥터 자르트 연고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들 이거 있죠? 이거 제가 선물해 준 거죠. 올리브영에서 솔드아웃이다. 이거 솔드아웃이야. 이거 여러분들 제가 팬들한테 다 선물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좋아요. 정말 선크림 중에 좋아요. 비싼 거 살 필요 없어 굳이. 이게 진짜 짱이야. 그리고 드디어 올 것이 왔어. 여러분들 선크림 바르고 비비도 많이 바른단 말이야. 그치? 제발 선크림만 바르지 말고 차라리 비비를 바르세요. 바로 닥터자르트 비비인데요. 이게요. 우리 여자분들도 잘 드세요. 요 비비가 얼굴에 그냥 촥촥촥 얼굴에 촥 달라붙어. 얼굴에 그냥 달라붙어. 진짜로. 이거야 이거. 지금 내가 이거를 전도해서 농규님도 바르고 있고 라키아도 바르고 있어. 계속 선크림 이거요. 이거 싸요. 5,000원인가? 세일해서 5,000원인가? 세일 안 하면 8,000원, 9,000원 이러거든요. 근데 세일 지금 해서 5,0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다 솔드아웃. 알아서 닥터 자르트. 이거 비비. 그 다음에 LV 트루 선블럭.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화이트닝이 있어요. 화이트닝. 저는 화이트닝이거든요. 근데 화이트닝이 좋고 하얀색도 있거든요. 근데 전 이거밖에 솔직히 이거밖에 쓰지 않아가지고 위험을 두고 하얀색을 쓰지 말고 그냥 화이트닝을 사세요. 다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맞죠? 네, 다 올리브영에서 팔고 이니스프리 빼고. 돼지코팩은 인터넷에서 주문해야 돼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올리브영에서는 안 팔아요. 미궁사유님, 남자는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자, 아무것도 안 바른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비비를 발라주고 선블럭을 발라주고 케어해주시는 분들 딱 봤을 때 빨리 관리를 안 해주시는 빨리 늙습니다. 제가 여자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왜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줄 알아요? 메이크업하면? 알려드릴게요. 제 사배도 칭찬해주신 사배가 딱 보고 와 씨 야 너 씨 야 이랬다니까. 아니야, 여자들은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어. 아는 거일 수도 있고 우리 사배방에서 오신 분들 다 아십니다. 자, 보세요.
파운데이션을 발라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뭐 닥터 자르트를 발라요. 여기 여자 남자들 잠깐 쉬고 계세요. 닥터 자르트를 발라요. 얼굴에 발라요. 그런 다음에 자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팔아요. 자 남자분들도 이런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다이소에 이거 1,000원 하잖아요. 이거를 물에다가 묻혀서요. 이렇게 짜요. 그런 다음에 닥터 자르트나 뭐 바르잖아요. 비비를. 그럼 이렇게 뭉퉁뭉퉁 될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막 여기도 막 뭉퉁뭉퉁 막 자기 안 되는 거. 이거를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에 묻혀서. 하, 진짜 그냥 쑥 들어가요. 그냥 얼굴에 그냥 스며들어가요. 이거 핵 좋아요. 이거 난 이거 지금 벌써 한 400 알려주고 난 다음부터니까 한 3, 4개월부터 썼는데요. 그 다음부터 피부가 너 진짜 좋다란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팔아요. 1,000원으로. 이거요 진짜 손으로 바르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저도 손으로 손 애정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에다 묻혀서 꽉 짜시면 이게 부풀어 나요. 그런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하시면요 이게 쑥 들어가요.